네, 9시 4분. 9시 4분. 여기 장미공원 위. 예, 장미공원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미공원 어디냐면 불광역하고 구기터널 사이. 예, 산 위에 구기터널 가는 방향에 오른쪽인가? 예, 거기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미공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이제 북한산 둘레길이죠. 북한산 둘레길. 이쪽으로 가면 평창동. 예, 지금 현재 보는 시점에서 좌측으로 가면 평창동, 우측으로 가면 불광동. 예, 1.9km를 평창동 방향으로 가면 이북 오토청 입구가 나오고요. 형제봉까지가 6.5km인데, 이제 여기라고 여기는 좀 다르죠. 저 탕천대성 안물에서 갈라지는 건데, 예, 갔다. 예, 당분간은 이제 서울 둘레길하고 북한산 둘레길이, 예, 겹칩니다. 이쪽으로도 겹치죠. 예, 북한산 생태공원이 장미공원에서 큰 길을 건너서입니다. 거의 같은 데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북한산 둘레길인데요. 북한산 둘레길을 다시 걸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여기 그 산골고개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계방향.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고 싶었는데, 네, 첫날 걷기가 이쪽으로 좀 걷고 싶어서, 네, 은평 쪽으로 걷고 싶어서 이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것은 향로봉이고요. 이쪽에 적두리봉은 나무 사이에 가려져 안 보이네요. 저쪽에 보현봉하고 문수봉이 보입니다. 네,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탕춘대성 안문에서 탕춘대성 능선을 타고 한참 올라가야죠. 네, 비봉 보이고요. 사람도 많이 오시네요. 그 저는 이제 주로 혼자 다니기 때문에, 예, 겨울철 요 시즌에는 저쪽 능선까지는 안 올라가고, 예, 대신에 이제 요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적두리봉이 잘 보이네요. 적두리봉 사람들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예, 진작에 연말에 북한산을 일단 이제, 예, 마무리하고 이쪽 둘레길을 걸어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1월 달에 주말에 계속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또 무리해서 걸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주로 이제 한강 가서 좀 걷고요. 한강 두 번 걸었던가. 저쪽에 옥수동까지 걸었는데, 저는 이제 걸어보니까, 확실히 그 강변보다는 산 걷는 게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고요. 스트레스도 확 더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능선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쪽이 어디야? 불광사라는 절이 있을 겁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불광사인가? 불광사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날씨가 쾌청하다고 해서, 나섰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서진 않았고요, 일부러. 요즘 같은 때 어두울 때 걷다가 또 안전 문제가 있을까 할까 또 우려가 되고 해서, 완전히 밝아진 뒤에 걸으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이게 적두리봉이고, 옆에 경사진 길로 이렇게 내려온 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이 길 말고 저쪽 향로봉하고 이쪽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완만하죠. 요 길이 제일 완만하죠. 탕춘대성 가는 길도 괜찮은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제가 기억하는 하나는 제일 이제 완만한 길입니다. 이제 둘레길을 한번 걸어서 쭉 돌아서 이 제자리까지 오는데 이제 몇 번으로 나눠서 걷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서둘러서 걷지는 않고 느긋하게 걸으려고 합니다. 느긋하게. 가급적 아침에 출발해서 뭐 점심 무렵 정도로 마무리하는 정도. 뭐 하루 종일 걷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오후에는 좀 두뇌 활동을 좀 해야죠. 두뇌 활동을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두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걸으려고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좀 즐기면서 여유 있게 걸으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 제 마음과 상관없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네요. 일단 좀 거의 뭐 한 달 이상 가까이 제대로 걷지 않아서 그런지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게 한옥마을까지 7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또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네요. 이쪽에 한옥마을은 좀 더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가 저 카톨릭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곱하버리라는 얘기인데 의외로 가깝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하여간
오늘부터 해서 뭐 그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줄기차게 계속 걸어서 완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해동기까지는 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사람이고 해서 가급적 해동기 전에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 맡아서 지금도 가고 싶네요. 자, 등산 보십시오. 족두리봉.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 둘레길을 걷게 되겠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금 여기 길을 장미공원 내려서 생태공원 지나서 저쪽에 그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래도 꽤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금 이 북한산 이쪽 비봉등선 자락 보느라고 지금 제가 정신을 어를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작년에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참 잘했다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북한산 열심히 다닌 것이었거든요. 북한산 다니면서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좀 풀어가면서 바로 또 이제 2024년 시즌도 빨리 좀 시작하고 싶은데 일단 이 북한산 둘레길은 이미 걸었죠. 이미 다 클리어한 길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걸었죠. 뭐 서울 둘레길 걷고 또 뭐 또 걷고 은평 둘레길 걷다고 또 걷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길이 겹치는 거죠. 세 가지가 된 겹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핑계로 걷고 저 핑계로 걷고 뭐 해서 자주 걸은 길이라 뭐 새로 걸은 뭐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북한산을 열심히 걸어서 북한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요 사정 하에서 다시 이제 이 길을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걸을 때마다의 시점이 그러니까 시점 계절 때가 달라서 그런지 지금은 풍광이 예전에 걸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일단 이제 그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시야가 확 드러나고요.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죠. 훨씬 더 상쾌하고 이렇게 쫙 보이니까. 진관사 입구까지가 6.53km구나. 이쪽이 이제 불광역 방향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진관사 입구까지는 가야 되겠죠. 진관사 입구까지 갔다가 삼천사는 바로 그 앞이니까. 삼천사 말고 삼천사 입구. 거기서 더 갈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로 아무 내용도 없는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쇼트가 하나 찍을 거구나.